가정집에서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하던 무면허 한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면허 진료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돼 비용도 비싸고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한 남성이 환자에게 침을 놓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여성들이 얼굴과 손목에 침을 꽂은 채 앉아 있습니다. 하면 나아요.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가는데. 해봐. 내가 말하는 것들을 따라서 지금 못 나온 것 같은 거 같아요. 경찰 확인 결과 37살 이모 씨는 국내 한의사 면허도 없이 자기 집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씨는 지난해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었지만 또다시 예약제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겁니다.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언제부터 아니라 그게 랜덤이에요. 그냥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가끔씩 전화 오면. 면허 없이 침술 행위가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는 철저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팔과 다리에 멍자국이 생기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다리가 막 쥐가 나고 마비가 돼갖고 아예 생활이 안 됐어요. 계속 힘들어서. 무면허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비싸고 무엇보다 부적절한 진료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돌파해지 쓰는 거는 검사도 안 되는 거고 침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재활용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무면허 진료 기간과 진료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